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판정으로 상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예. 살아온 인생 얘기, 아버님 사업 실패하신 얘기, 어머니 빠마 한 날 비가 와가지고 예, 빠마 망친 얘기 다 들었고 하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개인 신상을 알게 되면은 상금에 대한 세금 추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입니다. 보러 잘 기억하셨죠? 예. 오늘 K-POP 랜덤 플레이댄스 상락 생태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낙동제방 벚꽃길 최고의 K-POP 댄스 퀸은 1번이다. 1번에게 돈 주어라. 박수. 이야, 약 35분이 박수를 뜨뜨미지근하게 쳐주셨습니다. 다음 2번. 오늘 너는 정체가 정말 궁금하구나. 예, 하지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2번에게 아, 요거 지금 막상막합니다. 자, 다음 아, 우리 3번에게 상금 주라. 박수. 좋습니다. 3번 지금 현재 박수로 봤을 때는 거의 1등인 것 같습니다. 4번에게 상금 주라. 박수. 아, 4번은 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써요. 요거는 별도로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5번. 아, 5번 시계가 굉장히 이쁩니다. 예. 자, 5번에게 상금 주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5번도 조금 박수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6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자신해서 들어가신다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7번. 준비됐나? 박수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아 모르겠다 그럽니다. 7번에게 상금 전화 박수. 아 7번도 제가 아쉽지만 예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오세요. 자 8번에게 상금 전화 박수. 아 요거 좀 판정이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네 분 모시고 딱 마지막 한 곡만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곡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결정하고 상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오늘 3강 벚꽃 축제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챌린지 마지막 무대입니다. 박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 사람한테만 박수 치고 나머지는 박수를 안 쳐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자입니다. 확실하게 주고 싶은 사람만 박수 치고 아니면 박수 치지 마세요. 1번에게 돈 줘라 박수. 이야. 1번에게 줘라 박수.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얘기로 그간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4번에게 돈 줘라 박수. 오늘의 우승자는